네, 남자는 머리빨입니다. 어쿠스틱 좀안한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원빈 빼고요. 원빈은 이제 머리가 원빈 아니 그지 머리가 원빈빨이지 옷이 원빈빨 그렇지 옷이 원빈빨 그렇지 그런 거죠. 남자는 머리빨 그죠. 뭐 남녀 불문이겠습니다만 그 남자는 특히나 뭔가 이제 맞아요. 뭔가 뭘할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맞아. 보니까 머리라도 뭐 마스카라 할 거야? 그러니까 뭘딴걸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진짜 할수 있는 털 갖고 할수 있는 게 거의 털 머리밖에 갖고 할수 있는 게 거의 머리밖에 없는데 맞아. 남자는 머리빨이다. 그래서 이제 뭐그 남자 연예인들 잘생긴 그런 연예인들이 입대할 때그 머리를 깎아놔도 잘생긴 연예인들이 있는가 하면 머리를 깎아놓으면 약간 좀 와 미모가 좀 맞아요, 떨어지는 맞아요.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확실히 머리빨이라는 걸 그럴 때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명호 씨 머리 세팅 되게 잘하시는 편이잖아요. 네, 좋아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되게 항상 약간 필요해서. 이 정도는 최소한 세팅이 돼 있잖아. 되게 네. 딱 잡혀 있지. 네. 뭐 하세요? 드라이. 드라이하고 끝. 스프레이를 안 뿌려서 뿌려요. 굳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없어요. 안 아, 뿌린 그 거예요. 드라이만으로 그렇게 되는 네, 거예요? 드라이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진짜 신기하다. 너도 만들 수 아니, 있어요. 저는 머리카락 힘이 없어가지고 안 돼요. 숱도 별로 없고. 그 저도 이제 저는 항상 그런 거. 그러니까 뭘 스타일링이 아니고 달고라도 있자. 아하, 달고라도 있자. 이게 뭐랄까 그 숱이 별로 없는 사람들의 늘 고민 중에 하나가 뭔가 세팅을 하면은 뭐 그날 하루는 그 세팅을 잘 그쵸. 유지하고 그렇게 예쁘게 할수 있으나 그 세팅이 그 모발의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평소에 그렇죠. 이렇게 막 열심히 뭔가 세팅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뭐 하는 기술도 없고 이래가지고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방치하는 편이기는 하죠. 이번에 자른 것도 막 눈치로 막 난리가 난 거야. 막이일 너무 막 바빠가지고 막 일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바빠서 안 그래도 막 미치겠는데 막 눈까지 찌니까 더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갖고 막 계획에도 없이 막 가가지고 얼른 자르고 오고 막. 그러니까 머리에 제가 막 그렇게 진짜 크게 신경을 쓰고 살지를 않았어가지고 명없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이것만 해도 저는 아저 정도만 잘 이렇게 할수 있어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뭐 그리고 항상 스타일링하기 되게 좋은 머리잖아요. 네 빳빳하고 굵고 숱도 많고. 제가 원할 때 이쪽으로 가르마 타면 이쪽으로 타져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부럽다고 네 이렇게 짱짱하게 달려 있는 게 있을 때 잘해 짱짱하게 달려 있는 있을 때게 잘해 있을 아 맞아 때 맞아 맞는 말입니다. 다흰 머리 들어도 다 알고 있는 게아 맞아 나아. 맞아 네 그럼요. 네. 옛날에 뭐 머리카락 그 흰머리 하나 뽑는데 100원 그거 어떻게 뽑아 그거를 그걸 도로 심어주는 거 100원 얼마든지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흰머리가 그렇죠. 흰머리가 그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 중요한 유무가 게 아니죠. 유무가 중요해. 맞아 유무가 입고 없고 입고 없고가 중요하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스타일링 뭐 남자는 머리빨이긴 하지만 일단 머리로 무언가를 하기 전에 있어야 한다. 최선을 다해 우리 잘 부여잡고 살아요. 네. 그렇죠. 네, AD17E 블랙탑 모델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네, 오늘 또 탈모 얘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위에가 새까만 블랙탑. 친구를 보니까 굉장히 부럽네요. 너 이렇게 맞니? 흑채뿌린 모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남자 맞아요. 머리빨로 시작을 해봤는데, 이 AD 이 블랙탑 모델이 단순히 저기 색상만 까맣게 칠해놓은 게 아니고 사운드가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스트로크를 하면서 바로바로 비교 시연을 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275만 원입니다. 가격은 15만 원 정도. 이게 뭐 그냥 단순히 탑값이라고 뭐할건 아닌 것 같고 가격 그때도 우리가 차이가. 그랬어요. 그때도 탑만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랬었어요. 네, 근데 근데 사운드도 차이가 좀 있었어. 맞아요. 그래서 탑이 뭐 무게도 20g이 늘어난 게 이게 탑 무게는 아니겠지. 색칠 무게는 아니겠지. 막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275만 원에 무게도 약간 더 나가는 네, 블랙탑 스펙입니다. Made in USA이고요. 전장 104cm. 무게는 2.16kg. 두께는 109mm. 구프레티 듀렌 74mm. 그랜드 퍼시픽이고요. 상판은 시티크스프루스의 V브레이싱입니다. 축구판에 5방콜 사용되어 있고요. 매트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어요. 넥은 트로피컬 마호가니에 헤드워시는 테일러 니켈. 그리고 너트는 블랙 터스크 너트, 미카르타 새들. 너트 너비 44.45mm. 지판은 유칼립투스입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20프렛에 ES2 픽업. 네, 요게 가격이 이제 거의 약간 300만 원대에 가까워지는 정도까지 왔죠. 중후반의 느낌입니다. 요건 사운드가 좀 확실히 좀그 티가 나게 좋았으면 좋겠네요. 바로 네. 들어보고 비교해 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갱탑 들어볼게요. 아 완전 차이나. 와. 저것도 우리가 이제 1 시리즈 듣다 들었을 때는 그 테일러 스타일의 맞아요. 그런 예쁜 배음들을 이제 갖고 많다고는 저희가 말씀 안 드렸고 갖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얘는 그거를 다시 한번 프리즘을 통과시켜갖고 한번 더 펼친 느낌 맞아요 촥 펼친 느낌 맞아요 이제 제면에 있어서 우리가 뭐 1 시리즈를 이제 한번 수타로 이렇게 쫙 뽑아낸 그런 느낌이 이제 그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렇죠. A27이 된다면은 이건 거기서 한 번 더 타레를 쫙 뽑아가지고 좀 더 타레가 곱게 뽑은 느낌. 우리 왜 그 인사동 가면은 네, 실타레를 하는 그 타레가 있잖아요. 네. 쫙쫙 그거를 한 번 더 당겨갖고 좀 더 같은 피지컬이긴 한데 그걸 한 번 더 넓게 펼친 느낌이에요. 아 좋습니다. 2스트로크 한번 들어볼게요. 2스트로크 볼까요? 좋네요. 좋아요. 확실히 진짜 열려 있고 이거는 이제 3에다가 대볼만 합니다. 3이랑 거의 그냥 좋네요. 바로 거의 좋은데? 같은 레벨에서 맞대결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좋아요. 완전 좋네요.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어우, 저 샤그락샤그락 하는 대음들이 이제는 대놓고 나오기 시작하죠. 좋네. 테일러의 매력을 아주 물씬 느낄 수 있는 진짜로 여기 이쯤 되니까 이거 가성비가 좋은데라는 느낌이 확 오네요. 확 오네요 이거는. 예, 저번에 우리가 그렇게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맞아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색깔 차이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뭐 하이 영역이 엄청 하이 완전 짱짱이에요. 하이는 들 필요가 없어. 뭐 하이가 괜찮네. 네, 얘 하이. 베이스 살짝만 주고 하이 살짝만 줄여볼게요. 네. 자 E 가볼게요. 와 밸런스 봐. 뭐야? 아 너무 좋다. 와, 200 후반대에서 이런 밸런스라고? 와, 블랙탑이 아닌 모델하고 비교를 하니까 미안할 정도로 이거 너무 차이가 좋네. 상당히 많이 나요. 특히 지금 앰프 와, 앰프 사운드 대박이에요. 깜짝 놀랐네요. 앰프 사운드를 밸런스를 잡아놓고 나니까 이게 200 후반대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운드가 아니에요. 300 초반 ES2 300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ES2 중에서도 이제 좀 상위 모델이랑 얹었을 때 나는 그 정도의 지금 밸런스가 들리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진짜 좋네요. 잘 나왔어요. 잘 나왔네요.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되게 감탄하면서 들어봤고요. 맞아요.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아 좋아요. 근데 아르페지오 소리보다 스트로크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르페지오는 아 좋아요. 이 정도 스트로크 와 진짜 좋다. 진짜 좋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 조금 있네요. 네. 자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 곡 중에서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 스트로크로 한번 달려볼까요? 그렇죠. 네, 박스 앤 스트로크로 한번
조지고도록 하겠습니다. 뿅. 조지라니요. 조졌잖아요. 거의 뭐 조지는 거죠. 뭐. 아, 이게 참 코드 이상해져가지고 화려하게 해달라며. 어, 그렇죠. 네. 잘 썼어요. 잘 썼어요. 아주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정원 네. 밴드 정규 1집의 타이틀곡 중 하나였던. 네,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1집 때 작업했던 곡들을 어타메다 진짜 깨알같이 잘 써먹고 있네요. 계속 쓰고 있지. 계속. 그렇죠. 계속 쓰고 있어요.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시원한 스트로크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진짜 좀 최적화된 모델이 아닌가. 좋은 거 같아요. 네, 생각이 들어요. 쭉쭉 뻗어나가는 느낌. 네, 맞아요. 쭉쭉 막 이것도 막 되게 엄청 시원하면서도 시원해요. 맞아요. 힘이 딱 잡혀있고 아주 좋습니다. 자, 영웅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아, 이거는 뭐랄까 또 너무 너무 잘 뻗어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블랙 퓨마 블랙퓨마 네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블랙팬서 딱 그런 블랙팬서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17 E 모델을 할 때 제가 2.5 시리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거는 그거보다 거의 3을 잡은 정도에 가까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917 2.917 굳이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17이잖아 2.9도 아니고 17이니까 2.917 2.917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거의 뭐 3을 그렇죠. 잡은 그 정도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요. AD172 블랙탑 모델 보셨고 아 스쿼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차이가 꽤 나네요. 네, 많이 나네요. 블랙탑만 올라왔는데 명호 씨는 30점, 사운드 30, 가성비 17, 편의성 15, 디자인 15 해서 총점 77 나오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4 해서 총점 77, 평균 점수 77입니다. 원래 이미지가 그 뭘까 그냥 나무색에서 다른 색깔 입혀진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 별로 안 좋아해요. 디자인 점수 내려갔죠. 디자인 점수 내려가는데 다른 거에서 올라가갖고 맞아요. 약간 이런 디자인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거 소리는 진짜 좋은데 이거 내 메인 기타로 놓고 쓴다 생각하면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약간 아, 뭐야 이게 말이야. 아유 시꺼매 짜증나게 시꺼매 짜증나게 이럴 것 같아요. 아유 막 아 이 그냥 나무색이면서 이 소리 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리기도 잘 질리고 좀 위화감이 들어가지고 다른 색깔이 칠해져 있으면은 그렇지 그렇지 일렉도 아닌 것이 네. 그래서 저는 좋아하진 않는데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28-16에서 30-17로 상당히 높게 지금 네.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평균 점수가 3점이 네. 올라갔어요. 74에서 77로 3점이 올라갔어요. 굉장히 3점 올라간다는 높은... 거는 6점 올라갔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둘이 1인당 했을 때 합쳐서 네. 굉장히 높은 점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블랙탑은 확실히 그냥 모델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네, 자, 많이 다음 나요. 시간에 AD27이 나올 건데 이것도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 그때 저희가 했을 때 이것이 바로 AD가 가야 할 길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만큼 진짜 좋은 퀄리티를 보여줬기 때문에 자, AD27 다음 시간에 바로 아메리칸 드림 시리즈 마무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